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기는 한데 이번 주에도 역시 이겨내기가 쉽진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움직이는 종목은 충분히 있었고요. 또 활발하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잘 찾으시려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힌트 얻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런 선별적인 종목들 또 찾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을 보면 분명히 좀 힘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좀 탄력성이 많이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좀 호재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거의 저물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좀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연준 CPI보다 임금이 더 중요하다. 판단 기준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그 물가가 좀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중요한 지표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무게중심 자체가 이제 고용지표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그 CPI도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상 뭐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GDP 같은 게 역성장을 뭐 특정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진폭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아직까지 탄탄한 이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좀 열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지표는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도 금리 인상 수준 가연적으로 피봇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요하게 런앤에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가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이제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상황이 뭐 고용이 좋고 임금이 이제 높고 이러면은 뭐 경기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같이 덮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고용이나 임금 이런 게 이제 빠르게 좀 둔화가 된다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고 또 시장이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CPI보다 임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임금 지표가 뭐 잘 나오는 게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안 나오는 게 좋다는 건가요? 우선 코로나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요. 개발자분들이 막 억대 연봉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협상력이 좀 키워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고액 연봉보다는 회사도 수익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 이제 계약 해지, 해고 뭐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결국에는 임금의 안정화라는 것도 사실상 CPI 지표의 안정화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큰 CPI 지표 안에서도 이 고용, 임금 지표들 좀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안정화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또 체크할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두 번째 체크할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의 핵심 이슈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에서 산타를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로다 쇼크라고 해서 장기 국채 금리 변동폭을 확대했다. 이게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일본도 못 버티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요 이슈였는데 이게 일단 이번 주에 악재로 작용한 건 맞는데 네. 앞으로 이제 시장의 지속적인 악재일지 아니면 단기 악재로 끝날지 요걸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단기적인 이벤트로 소멸 이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요 이슈 자체를 장기적으로 뭐 시장에 대입해서 계속 챙겨볼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잠깐 놀랬던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를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장애성, 뭐 발작이 한번 일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크게 뭐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도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에 편승한다고 했을 때 일시적인 이벤트지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어낼 뭐 큰 빅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 의견은 이제 큰 악재는 아니다. 일단 악재가 시장에 한 차례 정도 반영됐고 시장을 이 이슈가 계속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뭐 시장과 별개로 이제 지속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가 이번 이슈로 엔화 가치가 반등을 했고 그렇다면 엔저 현상은 완만히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본 여행이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좀 엔화를 헌정해 주시면 좀 더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초엔저 현상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사실 또 아시아 통화끼리는 좀 묶여서 움직이는 또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네, 한국, 그다음에 뭐 위안화 이렇게 네. 이제 묶여서 움직이는데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동조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달러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환율 자체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1,300 중후반대 거의 네네. 1,400까지 육박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저도 매일매일 작년에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네, 1,28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내려가긴 하겠지만 1,2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시장에 또 매기를 풀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나온 이슈만 보면 일본도 금리 올린다 악재다 이렇게 봤지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또 달러 가치 하락까지 연결시킨다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악재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경제는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을 5.4%로 예측했는데 그러니까 괜찮게 예측을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전 성장 전망치보다는 높아졌고요. 네네. 다만 중국 시장을 내년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상저하고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화장장이 지금 미어 터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경기 침체, 뭐 경기 둔화 부분들은 상반기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결국에는 그 뒤로는 이제 차차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부분들도 최근에 보시면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괜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카지노주라든지 특히 이번 주에는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잘 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대한 경제 선망치가 전망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업종과 섹터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도 그 LCC 관련된 업체들 꾸준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다 만회하고 또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죠. 그래서 함께 런앤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또 이런 종목들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중요했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 실적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 경제 일정 체크 중에 넣었던 기업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나이키 기업 실적 발표 있으니까 챙겨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사실 이쪽 관련에 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디다스도 이제 오더컷을 내리면서 주문을 좀 떨어뜨린 부분도 있었고 다만 나이키가 이번에 실적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백산을 좀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해당 동사 기업의 어떤 나이키를 토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좀 대입을 해보자면 PR이 3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현저히 싼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지금 경기 침체 둔화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거나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를 좀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신호탄이 돼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 실적이라고 관련되고 봤을 때는 뭐 의류 소비 쪽 계속적으로 관련 뭐 기업들 실적을 체크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 기업의 실적이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런앤런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점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하고요. 또 장중에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종목 관련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프레시한 정보들 많이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추후에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제 종목도 또 시황도 여러 가지 이슈도 빠르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골라가시고 또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파볼 시간인데요. 또 이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저희만 말하는 건 아닐 텐데 종목 장세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떻든 종목이 좋으면 수익은 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또 잡을지,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이니까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성 코퍼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사명이 이제 좀 감성적이란 말이죠. 아, 저도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진 사명입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또 기업 설명부터 한번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웃도어 좀 브랜드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특히 이제 유승범 배우가 모델로 하고 있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좀 판매가 많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의 온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에만 주가가 거의 15% 가까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주간 특징주 그리고 제가 주간에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지난주 거 간단하게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특징 중에 제가 다섯 개를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하이로니, 메디아나,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팀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 지수의 흔들리기보다는 그리고 개별 기업의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 실적에 대한 중심을 놓고 결국 이 뜻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바로 종목 장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고 월등히 좋아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까지 위치가 좋은 기업들은 분명 횡보장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락장 조정간지는 어떻게 보면은 견뎌야 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횡보장과 상승장에서는 횡보장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제가 항상 런앤런에서 강의 드리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이라고 꼭 자주자주 런앤런 본방을 사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주간 특징주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가지고 나오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또 그만큼 가치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또 GH 신소재. 이건 역시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좋은 흐름 보였고요. 전반 기업 센티멘털이 안 좋아도 갈 기업은 간다. 역시 종목이 좋으면 간다. 결국 이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 소재 관련된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익스포즈를 본다면 자동차 쪽에 좀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자동차 섹터를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뭐 테슬라 부분도 있었고요. 테슬라가 엄청 안 좋죠. 맞습니다. 주가가. 테슬라가 지금 140달러를 하회를 했더라고요. 네, 신저가를 계속 찍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전에 저희가 머스크 관련된 사람을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우주도 날아다니고 전기차를 이제 몸소 시원한 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이제 기업에 좀 집중하시길 좀 바라겠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전달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자동차 그 센티멘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주 목요일 정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을 포트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실적 자체가 3분기 누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슈팅이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도 자주자주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것이고 실적을 보는 것이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또 분명한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는 것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좀 횡보를 했다 갈 수도 있고요. 좀 빠졌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사실 내가 산 가격보다 그 이상에서 팔면 항상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주가가 지금 10%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실적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 기업들은 자신 있게 추매를 하시고 공격적으로 담그셔도 됩니다. 다만 실적 추세가 꺾이고 있는 기업들, 일전에 제가 실적 패턴이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네. 분기별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기별로 실적이 밀리는 기업들은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같이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구체적인 방법은 또 이따가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강의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휴메딕스입니다. 52주 신고가. 요즘 시장에서 신고가를 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휴메딕스는 사실 지난주에도 갖고 왔었는데요. 네네. 또 갖고 왔습니다. 역시 이제 반복,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반복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가져왔던 이유는 동사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플러스 알파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수요일, 목요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가져와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휴메딕스는 사실 저도 이번에 사실 실적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뭐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 건 잘 안 보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휴원수 그룹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휴원수는 이제 저만제 관련된 제품을 잘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휴원수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백신 쪽이랑 좀 엮였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저희가 아까 오면서도 얘기는 했지만 네네. APS 홀딩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뭐 D&T,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거든요. 결국 그런 기업들끼리 계열사 간 시너지가 잘 났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휴메딕스도 또한 필러 쪽 관련된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저는 필러 쪽 관련된 부분을 얘기 드릴 때 항상 얘기 드린 기업들이 대웅제약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실적의 온기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안 좋은데 그 선별적으로 약간 그 제약 바이오 섹터, 이쪽 섹터들이 좀 살아나는 듯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색깔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금리 인상이 엄청 취약했지만 맞습니다. 또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옥석 가리기가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그래서 이제 제약주인데 한미약품인데요. 제 노란톡방에 있으면 이제 대웅제약, 한미약품 두 종목을 특히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는 한미약품 정말 이제 바닥에 있을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오늘 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이 또 남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또 그때부터 발굴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도 보시면 사실 제가 노란톡에 저랑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JVM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국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시세가 분출됐었는데요. 한미약품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타이틀처럼 기왕지사 바이오 관련된 거 꿈을 먹는 산업 섹터 군에서도 기왕지사 돈 잘 버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휴메딕스라는 기업들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결국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 그 부분이 결국 옥석가리가 되는 포인트 중요한 트리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기술적인 좀 위치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기업들의 주가 생애주기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일본 기준으로는 역배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재차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나서 2차적인 상승은 실적이 된다고 얘기 드릴 텐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부합되는 좋은 사례가 되는 기업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적자거나 아니면 PER이 뭐 50배, 100배 이런 기업들도 많지만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모든 섹터에서 다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D인데 식음료 섹터 내에서 첨가제 기업들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첨가제 기업인가 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재료를 만들 때 아이템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상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이 S&D라는 기업을 가져왔 이유는 지금부터는 경기 불황기에 사람들이 소비가
둔화되지 않는 섹터를 보셔야 된다는 취지로 좀 가져온 부분은 있어요. 네네. 저는 대형주로 이제 롯데칠성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우상향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다고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식품 첨가물 기업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노란톡에서는 MSC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이 기업 또한 식품 첨가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뚜기 계열 회사 중에 하나 있는 회사가 조홍이라는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조홍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이제 다시 한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식음료 쪽 이런 쪽이 좀 주가가 잘 못 갔던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의 수익성 악화로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MSC라는 기업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미얀마 쪽에다 회사를 이미 2007년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동남아에서 수급을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에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이 경기 불황기에도 식음료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 소비를 줄일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예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약 섹터가 요즘에 시장 대비 좀 선방을 보이고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음식류 업종도 비슷해요, 사실. 맞습니다. 시장을 확실히 아웃퍼포먼스 강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음식류주의 매력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원래는 그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하는 시간인데 맞습니다. 이제 연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또 내년을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2023 증시 전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조금 이제 큰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은 경기 불황 업종에서 기회를 찾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불황을 타는 업종 중에서 이제 종목을 선별하자고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식음료 섹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또 팀장님 설명해 주신 이 바이오 섹터 또한 사실은 뭐 엄청난 기대감과 꿈을 먹고 사는 그 업종이잖아요. 그럼 뭐 실적이 기왕제 잘 나오는 기업들. 사실 저희가 런앤런 나와서 단 한 번도 실적이란 단어를 빼놓고 방송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빼놓고 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한 100번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한테 그만큼 너무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실적이란 얘기를 항상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불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건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는 뜻이고 그렇죠.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는 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 뜻은 사실 그중에서도 아웃퍼포먼스 있는 실적 주들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이 전략 자체가 내년까지는 매우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좀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불황 업종에서 좀 기회를 찾는데 그게 이제 음식료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불황이 와도 이제 소비를 줄 수 없는 네, 이런 부분들까지 매력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얘기해서 좀 지겨운 내용이긴 한데 결국 이제 정답이니까 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지수보다 개별 기업 실적에 집중하자네요. 요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지수보다 이제 개별 기업을 더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명확하죠, 솔직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지수에 투자한다거나 뭐 ETF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지수 흔들림에 개별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 가치, 실적에 대한 가치,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명확한 분석만 하신다고 한다면 주가가 뭐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례로 진에어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그날 특정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그 장대 음봉을 다 만회하면서 이번 주에 굉장한 큰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요. 맞아요. 다시 한번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과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국적기 회사들은 화물 때문에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화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역성장할 건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LCC 회사들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3대장도 뭐 진에어를 필두로 뭐 TA 항공 그리고 제주항공도 열심히 좀 에어부산까지 같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가장 빠르게 실적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기업부터 먼저 공략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관님이 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항상 이제 좋은 기업들은 흔들려도 궁극적으로는 고점을 치고 갑니다. 그랬다는 이제 자신감,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진짜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 기술적 위치까지 좋다면 좋다. 이것도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 선택을 기본적 분석으로 하고 매매 타이밍을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전문가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네. 이 기업 좋은지 알겠어요. 근데 전문가님 주식이 안 가요, 주가가 안 올라가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돈 벌 수 있었겠죠. 네네.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은 결코 배움 없이는 절대 돈 벌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주가가 빨리 오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딱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짚어주신 것처럼 그런 자리들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결국 시간, 기회비용을 놓고 본다면 기왕지사 뭐 열흘 뒤에 올라간 주식보다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그리고 그게 결국 확률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그 부분을 높여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펀더멘탈 분석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 잘 하셔야 되고 양손잡이가 돼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계좌 퍼포먼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부분은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은 시간적 기회비용을 줄여준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또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살펴봤고 뭐 사이드로 이제 국내 증시 휴장이 12월 30일이니까 또 다음 주 금요일은 장이 안 열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편하게들. 네네. 목요일이 이제 폐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말은 또 뭐 가족, 또 연인들과 또 잘 보내셨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런앤돈 방송은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네, 그때는 시청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0 이상 증시 전망 좀 간단히 해봤고, 공부하러 갈 시간인데, 오늘은 그럼 이제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사실 리오프닝 섹터 관련돼서요. 네. 실적이 좀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찐 리오프닝 주를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그 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 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진짜 가짜 말고 진짜 리오프닝 관련주를 찾는 법이라고 하니까 한번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의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처럼 사실 리오프닝 섹터라고 하면 다양한 업종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숙박 쪽도 마찬가지고요. 숙박 호텔이나 또는 뭐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작년부터 이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로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죠. 사실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려다가 꺾이고 올라가려다가 꺾이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하면서 아마 좀 굉장히 투자하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 리오프닝 주들 그리고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실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실적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업종과 또는 개별 기업들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중국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는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GDP도 정의 전망치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4분기부터 당장 흑자 전환했거나 또는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3분기, 이미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된 기업들 그리고 월등히 좋아진 기업들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얘기 드리는 좋은 기업을 기본적 분석으로 실적으로 잘 찾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런앤런에서 맛있는 종목 시간에 계속적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패턴 그리고 중요한 캔들 그리고 지수 방향성들 다양하게 예측을 하면서 결국 기술적 분석이 주가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 리드 타임을 줄여줄 수 있는 매우
큰 매개체가 될 거기 때문에 꼭 실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부단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전저점을 이탈할 정도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횡보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낼 수 있는 기업이거나 또는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반문을 해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신다면 분명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결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재밌게 주식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오프닝 주에 대한 결론을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이 가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지수는 사실 실적 적자였다가 실적이 좋아지면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론은 그런 식으로 얘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좀 읽어드리자면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요. 그동안 적자, 만성 적자였던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주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왜 주가가 강력했는지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4분기 흑자 전환이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자체가 1차적으로 끝내고 나서 재차 2차 상승이 되려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항상 실적이란 얘기를 드립니다.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요. 실적이 실망감처럼 안 나와준다. 이때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리오프닝 섹터에서 4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따 두 번째 기업을 소개드리겠지만 3분기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부진했던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테니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에어라는 기업이죠. 사실 저는 LCC 저가 항공사들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국적기 회사들은 이미 코로나 시국에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타는 여객칸에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고요. 물동량 운반 비용이 굉장히 화물 운반 비용이 높아지면서 그곳에 물건들을 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근래에 있어서 좋은 실적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이제 여객에 있어서 화물 운반 비용의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놓고 본다면 내년 실적은 올해 실적보다 국적기 회사들은 좀 밀려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LCC였습니다. 뭐 진에어라는 회사는 뭐 모회사가 워낙 튼튼하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최대 주주는 한진칼일 텐데 아마 동사 같은 기업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티켓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티켓 판매량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죠. 근데 이게 1분기 데이터입니다. 그럼 3분기 데이터, 4분기 데이터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었을 거고요. 국적기 회사들은 수하물 돈을 벌었지만 LCC 항공회사들은 못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비행기 티켓값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4분기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들. 물론 이번 주에 시세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세가 났을 지금 이 시점에 진입하기보다는 혹시 조정의 자리가 준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렸을 것 같고요. 결국 이 3분기 사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왜 못했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를 했었었죠. 지금은 이제 70달러 정도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중국 경제 기대감이 있어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하방과 상방이 다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결국 LCC 항공사들
그동안 수익성이 발목 잡고 있었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동사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고요. 사실 4분기에 안 좋을 수 있었던 기대감도 안 좋은 우려감도 있었지만 사실은 4분기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 여행에 대한 부분들 놓고 본다면 지금 중국이 아닙니다. 카지노주나 이런 항공주들은 당연하게도 일본 쪽에 대한 익스포저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거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진에어를 제가 우선 좀 1차적으로 다른 여타 경쟁사 대비해서 잘 유심히 봤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본국 봉쇄가 최근에 있어서 있었죠. 근데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봉쇄를 올해 2분기부터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동남아 노선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 당연히 진에어라는 기업이고요. 진에어는 동남아 쪽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수요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3박자가 맞춰져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올라가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저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사실 뭐 제주도 쪽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기업들, 그런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좀 읽어보면 동남아, 그리고 일본, 중국 순으로 이제 티켓 회복이 되고 있고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에어 제주항공, 그쵸, 평균 이 어떤 수송, 운송 관련 비율인데요. 요 수표,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2분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진에어 투자하실 수 있다겠죠. 제가 보기에는 다만 시세가 난 종목들은 반드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분할 매수하는 시간에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포인트를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인천항공, 인천공항 쪽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 이전만큼 수요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거예요. 지금 이 3분기가 코로나 이전만큼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전 수요만큼 회복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는 그동안의 적자, 만성 적자 기업의 딱지를 떼고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 회사 비행기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 우측에는 있는 게 과거 데이터인데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1,800억 정도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적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분기별로 보더라고 하더라도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한 14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3분기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4분기엔 흑자 전환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LCC, 저가항공사들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 넘는 매출액 성장이 될 테니까요. 결국 좋은 기업들, 좋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사실 실적이 좋지 못했던 기업이죠. 근데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면서부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흑자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적자를 큰 폭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아무 죄 없이도. 그렇지만 그 주가는 다 회복을 하고 올라온 상태라는 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기록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율도 안 좋아졌다가 다시 한번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다만 자본 잠식 우려는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자금 조달을 잘 했고요. 유보율도 그리고 유동비율도 전 유동비율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 좋죠.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2018년만 하더라도 800% 정도도 매우 매우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 봐 안 좋았지만 이런 수치들도 재무 안정성 수치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적자기 때문에 PR 밴드로는 동사를 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는 걸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PBR 기준으로는 사실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성 적자 기업이 흑자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저한됐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에어를 사실 찐 리오프닝 관련주 좀 소개를 좀 드려봤고요. 4분기 흑자 전환이 매우 중요한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사실 서부 T&D라는 기업입니다. 용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호텔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자산이 너무 많고 결국 부동산이 많았던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에 호텔을 지었는데 아차거나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 굉장히 좋은 흑자 전환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쇼핑몰 운영도 있습니다. 인천 부근에 큰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요. 관광 호텔업에 대한 실적 회복세가 빠르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로 판매 이런 것보다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토대로 쇼핑몰과 그리고 관광 호텔업, 전형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사업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호텔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때 거의 최바닥을 쳤고요. 작년에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올해는 코로나 이전 실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 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시세는 언제든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최근 기술적 위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상향 추세를 만들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다만 이번 조정 자체가 지난번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에서 지금 저점이 이전 조정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신뢰도가 높은 기술적 차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분위기 실적 기조가 4분기에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는 지금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수 코로나 전에 보다 거의 바닥이죠. 거의 바닥이 기고 있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용산 호텔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카지노주 TKL 회사가 카지노가 입점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호텔 사업부 플러스 이 카지노 쪽 관련된 부분들까지 엮이면서 중국의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주도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부동산, 제가 부동산이 높은, 부동산이 많은 좋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송도 근처에 있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쇼핑몰 판매되는 부분들,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수요 회복, 이 뜻은 결국 실적 회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가운데 호텔이죠, 호텔. 용산에 있는 호텔이고요. 용산역이랑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기업입니다. 객실도 1,700여 객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동산은 더 이상 쇼핑몰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호텔, 숙박 관련 기업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긴 한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메카가 되는 이제 목동에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시설, 관련된 부대 시설 입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관련 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IS 동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건설 기업인데요. 동사가 다른 회사보다 영업이익률 높은 이유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본인들이 만든 땅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들이 매각이 됐을 때, 분양이 됐을 때 돈을 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목동, 용산 중요한 땅 부지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건물 관련된 부대 시설을 올리면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리오프닝 때문에 지금 3분기에는 명확하게 흑자를 전환했고요.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창대하게 용산에 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여객시설,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호텔을 만들었는데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암초를 만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작년에 적자 폭을 큰 폭으로 줄여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는 흑자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자 전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오프닝 섹터들은 대부분 이제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엔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그 상방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적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리오프닝에 빠르게 주식을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실적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셔서 접근하셔라고 했을 땐 서부 T&D는 3분기 때 엄청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수준이죠. 저는 100%가 넘어가면 좀 좋지 않은 숫자로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적자를 기록한 불가피함이 있었다 놓고 본다면 그래도 부채 비율이 2분기 기준으로 많이 많이 내려왔고요. 결국 이 뜻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잘 갚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경기 불황기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는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이자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요, 악재로서 그 기업의 수익성 발목을 잡을 텐데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못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지표도 꼭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보율은 200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안 좋긴 했지만 지금부터 돈을 벌고 있고요. 3분기 그리고 4분기 될수록 유동 비율은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기에 또 그 금리 인상기에 재무 안정성 지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1등, 2등 기업에 투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금리 인상기 3등부터 그 밑에 있는 사업자들은 은행에 빌린 돈이 발목이 잡혀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건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섹터 기업들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이 재무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또는 100%에서 120%에 대한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런 기업들도 유보율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도 사실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 밴드로서 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PBR 밴드는 약간 중간 정도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실적이 돌아섰기 때문에 돌아선다라는 건 흑자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요. 이제 시세에 출발한 첫 스타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최대한 싸게 살수록 투자 손익비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기술적 분석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주에서 찐으로 좋은 기업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채널을 추가하시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장 전에 글로벌 증시 분석이라든지 국제 유가 환율 동향 아시아 증시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위치고 실적이 이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오셔서 많이 많이 추가해 주시고요. 비용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노란톡으로 바로 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좀 소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사실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대학 준비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잘 봤습니다. 강의는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한 번 볼 땐 어려워도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이해된다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 줄 평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 한 줄 평은 어떻게 잡아오셨나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이미 힌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 불황기에도 돈 잘 버는 실적 그리고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 1분기까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좀 전방에 보자면 결국 종목 장세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공부한 종목이 어떠한 실적을 앞으로도 경기 불황기에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아웃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뭐 명확하게 모든 기업들을 어떤 업종 안에 들어간다고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면서 2차 장비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뭐 의류 쪽에 들어간 소재도 하지만 자동차 소재가 또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이브리드형 기업도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양 사업부에서 모든 사업부의 실적이 좋으면 그것만큼 좋을 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사업부가 실적을 견인 찾을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좋은 종목이 좋은 수익을 줄 것이다. 종목 장세는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께 가장 어려운 게 또 종목 장세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고 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 보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길잡이 역할을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런앤런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교육과 또 시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장중에 또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정우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우택 전문가님 채널 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정보들, 시황들, 종목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꼭 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장중에 이제 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 샵 3772에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또 종목 매매도 같이 하고 또 전문가님과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매매 많이 많이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